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시간,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시장 보시고 내가 가진 종목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시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갈증 풀어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두 분이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더위 좀 가시게 수익도 좀 주실 수 있게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10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을 볼까요? 포스코, 현대차, SK, 하나투어,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입니다. 파트론, 코오롱글로벌, 엔시스, 롯데칠성, NH투자증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이것들 보시고 이거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이다, 내가 사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와 샵 3772번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0가지 종목 가운데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월요일 날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걸 AS 차원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린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일단 포스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이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죠. 역대 최고치의 이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데일리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나타내는 그룹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이제 포스코는 이제 뚱땅뚱땅 철만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뭐 2차전지 소재라든지 다양한 뭐 사업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재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관계 회사 실적으로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배당이나 받는 정말 답답한 주식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는 첨단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제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 이제 끝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오히려 포스코의 철강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이 늘어날 정도로 회사가 이제 투자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지 포스코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발목이 잡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세 문제인데요. 유럽의 탄소세 문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철강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분야가 철강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들이죠. 여기서 경영진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포스코를 과연 장기 투자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수 있을지 규칙이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은 포스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이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왔고 뭐 이런 좋은 상황들, 경기 회복되는 상황들은 너무나 좋은데, 탄소세는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약간은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것도 이것은 탄소세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합니다. 0.3%대 하락세 기록하면서 356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홍콩 항셍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네요. 0.06% 소폭 상승하면서 2774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일본 시장은 휴장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이렇게 중국과 홍콩 시장 좀 엇갈리면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오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파트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이요? 네.
파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전기차가 이제 나오면서 이전에 좀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좀 관심 밖으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조가 이제 계속 갈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이냐라고 좀 봤을 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이유가 이제 하반기 뭐 갤럭시 출시나 아이폰도 이제 13이 이제 조만간 이제 그렇죠. 나온다고 하니 사실 이런 기조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성장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만 이제 했었던 이제 파트론이 자동차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뭐 웨어러블 진출하게 되면서 각종 이제 신사업 매출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58억으로 전년비 32%가 늘었는데 이제 주로 삼성전자라는 이제 강한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 의존도가 이제 매분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매출은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대주주가 최근에 이제 9,940원쯤에 매수를 장내 매수를 한 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제 대주주의 이런 의도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폰 부진기 평균 PER보다 낮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만원 부근에서 사실 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트론을 김상훈 대표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 파트론 징글징글해서 손절을 했는데 너무나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쉽네요, 그죠?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손절을 하셨다니까 뭐 지금 사면 좀 그렇겠죠? 지금 사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트론에 대한 이야기 고독한 요원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현대차가 오늘 정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봤는데 일단 어제 실적 어제 나왔죠. 네. 나왔죠. 일단 뭐 갑작스러운 이제 실적 발표 원래는 예정돼 있지 않았던 원래 오늘 이제 모비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글로벌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차라는 게 소위 선호와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판매가 잘 된다라는 것은 선호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동남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CKD 결국 반제품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 차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드러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앞서 우리가 포스코 말씀드렸을 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들 네. 탄소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차는 중립적이다. 거기에 이제 탄소세를 맞춰갈 수 있을 친환경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기아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새로운 그 전기차 아이오닉에 비견하는 EV6를 이제 출시한다. 지금 현재 그런 전언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기아가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현대기아차는 뭐 다 무차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건데 답답한 흐름은 왜 안 오르느냐라는 건데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어제 또 실적을 발표했죠.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했고 오늘은 이제 이 현대차 계열사들이 계속 발표합니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오늘 실적이 줄줄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8701번님, 문자로 보내주신 8701번님께서 오늘 잘생긴 분들만 나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다가 현대차 계속 모아가도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당장 왜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라는 건데 네. 오히려 이럴 때가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네. 모아가시는 전략 좀 길게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현대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코오롱 글로벌 가져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요? 네. 유통 서비스, 뭐 건설, 이제 무역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통 서비스엔 뭐가 있냐라고 보면 국내 이제 최대 BMW 공식 딜러거든요. 이제 현대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수입차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좀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 BMW 판매 대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50%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업계 쪽은 좀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있는데 주택 건축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관련 정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뭐 대선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택 건축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풍력 발전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순항에 있는데 풍력 발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요즘 풍력 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분기도 작년 대비 24%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PER이 4.6입니다. 근데 건설업 평균 PER이 이제 한 6.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코어런 글로벌 건설 쪽에도 엮여 있고 BMW의 공식 딜러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도 최근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적 여기에다가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코어런 글로벌 유튜브에서 최재님께서 코글 좋은 놈이다. 코어런 글로벌 좋은 놈이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거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예,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SK요? 예, SK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쌍크리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일단 지금 다양한 자회사들의 실적들, 뭐 SK 뭐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는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문 어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급에 좀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뭐 SNS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을 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대외적인 활동들이 SK그룹의 과거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한 좀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SK그룹도 어떻게 보면 정말 뭐 SK그룹 하면 떠오르는 게 좀 마땅치 않을 정도로 그동안은 조금 조심스러웠던 그룹 중에 하나였었죠. 하지만 이번엔 첨단 소재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다양한 IPO를 통해서 회사 알리기 차원에서 이제 접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자회사단의 실적 대비해서 왜 지주회사인 SK가 못 오르느냐 뭐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번에 SK 하이닉스를 분사를 통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그 경영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대 가격대라면 30만 원대 언더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규 소장님은 SK 지주사 SK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대형주 중에 또 SK 그룹 전체적인 이 SK 그룹의 방향성이 조금씩 또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NCS 가졌습니다. NCS요? 네, NCS는 2차 전지 공정 비전 검사 장비 제조 유일 업체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한 그 비전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 비전 검사 장비가 뭐냐면 정밀한 이제 카메라로 그 제품의 이제 미세한 그런 불량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정성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안정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그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이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향해 뭐 치우쳐 있던 이전 종목이 있었다고 하면 이 NCS라는 종목도 사실 그런 대기업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처를 좀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이제 72%, 뭐 영업이익도 644%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지만 뭐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익 개선이 이제 눈에 띄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요즘 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다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엔시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긴 하락이 좀 있었어요. 상장하고 긴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추세 전환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시스까지 함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한 6가지 종목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댓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두 분에게 조금 더 부탁을 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투어를 고민을 같이 한번 좀 해보자. 좀 하나투어요? 예, 하나투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하나투어가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이 어제, 그제 이제 이틀 동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네. 미국에서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투어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순환매 장세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하반기 때 여행지에게는 뭐 지금 당장 사이판 여행도 제의가 됐고,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사이판 여행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하네요. 며칠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부분들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고 현재 지금 뭐 우리가 하나투어 같은 거 비용을 대거 줄여놨습니다. 보통 분기당 한 300억씩 지난해 적자였다면 이제 이런 걸 50억 단위까지 줄여놨습니다.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론 독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역 전문가들이 하나투어의 그동안의 강점이었다면 이런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인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또 확충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모드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TV 광고라든지 주말 때 황금 시간대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아직까지 좀 길게 보고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만 선취면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의견 한번 저희가 공유를 해봤는데 뭐 일단 단기 트레이딩적인 접근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코로나의 상황을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갈 텐데 유튜브의 댓글로 김상훈 대표님 인상 좋으당라고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습니다. 자유님입니다. 바로 또 소개해 주시죠. 다음 네, 종목. 롯데칠성 가져왔습니다. 롯데칠성이요? 네, 롯데칠성은 아시다시피 좀 음식료 기업인데요.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이미 좀 받은 상태고요. 최근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좀 선언을 하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2차까지 이렇게 뭐 지금은 10몇% 적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외부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에 따라서 음료 매출 비중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폭염은 좀 강한 만큼 이런 음료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롯데칠성은 앞으로 좀 계절적인 요인이 이제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4년 만에 이제 순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이전 뭐 2019년 이때쯤 네, 그런 주가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실적을 좀 팔로우 하면서 지켜보면 좀 좋은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칠성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에다가 이 코로나와의 접종,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외부 활동 가능하다.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야 될 텐데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네. 오셨잖아요. 자유님께서 나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있는데라고 네. 하셨고 장민님은 한국항공우주 매수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라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번에 조금 변화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죠. 주가가 조금
좀 현재 가격대에서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소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스페이스X의 이제 미사일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에 비행기 40대를 또 수출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한국 항공우주의 서서히 변화를 모색한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와 더불어서 다양한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방산을 제외하고 물론 방산도 엮여 있습니다만 민수까지 하면 지금 보잉의 날개 일부분을 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항공우주 중에서 뭘 할래 그러면 저는 항공우주 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물론 국가 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항공우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아주 좋게 보시네요. 차영재 소장님은 길게 모멘텀을 가지고 길게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은 뭐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의견을 좀 표출을 해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 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천천히 가는 그런 종목의 움직임의 성향은 좀 있긴 하지만 한번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열 번째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증권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증권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가져왔는데요. 원래 이제 증권주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감소를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실적이 이에 반해서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2분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3,930억으로 좀 전년비 32%가 넘는 그런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을 원래 사실 그 리스크라고 좀 보면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펀드 배상 규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상 규모가 좀 확정이 됐고 이 비용을 어떻게 보면 충당금에서 좀 처리가 가능하다고 좀 보여져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융상품 판매 수익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고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NH투자증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투자 수익도 있고 뭐 판매 수익도 있고 그런데 이제 IB 시장이 좀 고성장함으로써 네. IB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이번에 많이 했죠. 이제 IPO. IPO 수수료를 또 챙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NH투자증권이 이번에 그 IPO를 하면서 IB 시장에 있어서 수혜를 좀 많이 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실적 개선을 좀 바탕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되거든요. 6.8에서 이제 7% 정도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을 한 번도 이제 줄인 적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NH투자증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증권주 일단 NH투자증권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배당도 우리가 NH투자증권은 고배당주죠. 고배당주인 NH투자증권 측 배당까지 우리 체크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시 구간에 여러분들 종목 많이 찾으실 텐데 두 분께서 좋은 종목 5개씩 가지고 오셔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